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후원업체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. 검찰은 두 사람이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경기장을 활용한 광고를 명목으로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후원사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이 계약 해지 하루 만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같은 의혹을 받는 장정석 전 단장도 함께 구속심사대에 섰습니다. 후원업체 뒷돈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? 후원업체 뒷돈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? 김 전 감독은 기아 구단과 후원 협약을 맺은 커피 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,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 검찰은 두 사람이 후원사 선정뿐 아니라 그 뒤로 해당 업체가 구단과 진행한 광고성 행사 등을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기아 선수들은 재작년 8월 협약식 나흘 뒤부터 유니폼 오른팔 소매에 업체 명이 적힌 견장 광고를 부착한 채 경기를 뛰었습니다. 검찰은 이보다 한 달 앞서 김 전 감독이 업체로부터 견장 광고 청탁과 함께 경기장에서 6천만 원을 건네받았고 이후 장 전 단장 보고를 거쳐 광고 부착이 진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영장에는 또 구단이 지난해 4월부터 경기장 외야 좌우측 펜스에 업체 명이 적힌 이른바 홈런존을 설치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내용도 적혔습니다. 두 사람은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한성희입니다.